지금 이인구 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사회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방송 내용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 오늘은 사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중국 시장 올해 한해 내내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 주식 투자를 뭐 아예 안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투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로운 투자 혹은 대안 투자로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께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많이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위주로 하고 혹시나 이제 시간이 나오면 끝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또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중국은 너무나 정부 정책의 영향이 좀 크고 정책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약간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대처하고 투자할 때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큰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서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2월 달에 나왔을 때 중국의 스타 펀드 매니저인 장쿤 매니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그 이팡다 펀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화 장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기관의 장세가 이제 초입인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입사인데 2000년 초중반에 한국의 그 공모펀드 시장 열풍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그때 당시 이제 재밌었던 게 제가 2005년, 5년, 6년, 7년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제가 입사했을 때그 다니던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꼭 인센티브를 준 다음 날 펀드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펀드 가입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펀드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고요. 중국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중국이 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앞부분은 좀 지나가고 이제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체 가계 자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이고, 근데 현금 포함해서 이제 그 비, 어, 그러니까 그 유동 자산 보면은 현금 포함해서 한 14%밖에 되지 않아요. 금융 자산이. 근데 선진국 보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GDP 대비 공모펀드 자산 운용 규모가 커지더라. 그럼 뭐 중국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투자했던 우리나라 80년대, 중국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부동산은 불피신화였고 부동산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2015년에 상해로 왔는데 2015년 여름에 상해로 와서 저희 단지에 매주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체들에서 이제 그 전단지를 뿌려서 가격을 보는데 가격이 매주 매주 올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단지가 제곱미터당 한 8만 위안 정도 제가 처음 갔을 때. 근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제곱미터는 14만 위안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15년부터 한 2년 사이에 딱 부동산까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 3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원금이 100만 원 있고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4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2년 만에 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원금 100만 원에 수익이 700만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주식 웬만한 주식보다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의 그 축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봤더니 그 후로는 부동산이 잘 상승하지 않아요. 이제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합니다. 웬만한 상해 지역 부동산 값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조금 이제 투자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좀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리차의 상품이라고 한국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은행에서 파는 이제 웰스 매니지 프로덕트 그 수익률도 예전에는 뭐1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우량한 것들은 한3%
이하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이제 상품도 투자하기가 뭐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 자본시장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판 제도도 개선하고 과창판도 개설하고 북경 거래소도 개설하고 한국에서는 IPO하면 따상을 최고로 시키잖아요. 공모가에 따블로 상장해서 30% 상한가. 근데 중국에 작년에 과창판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냥 상장 당일날 10배, 1000%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익률 차원에서 자본시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리고 뭐 기타 연금시장에 성숙한다든지 또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펀드 수익률도 보니까 마켓 대비 굉장히 좋아서 이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워하는 개인들은 아, 이 펀드에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이제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는 무렵이 한 13조 위안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한 24조 위안까지 갔고요. 원화로는 4,300조 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은 한 2년 반 만에 거의 3년 정도 사이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그런 성장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모펀드 시장이 커지면은 그럼 우리가 자산운용사 주식을 사면 되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가 상장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뭐 벤처캐피탈 회사는 좀 상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운용사는 잘 상장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운용사는 상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계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주식 및 이런 공모펀드 시장이 활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시 슬라이드를 공유할게요. 이게 그래서 중국 주요 자산운용사를 1위부터 10위까지 다 순서를 정해봤어요. 그 얼마 사이즈별로.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그 자산운용사를 증권회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랑 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르면서 어떤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이팡다 기금이나 광발기진을 봤더니 광발증권은 최대 주주가 광발기금의 최대 주주는 광발증권이고요. 또 가장 큰 이팡다 기금의 주요 주주는 광발증권입니다. 그래서 광발증권은 사실 이 두 개 가장 큰 1, 2위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한 19% 정도의 지분법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에 그 장점이 뭐냐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 커요. 그래서 증권사는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좋아졌다가 안 좋을 때는 브로커의 수준이 떨어지고 이게 변동성이 큰데 운용사는 그 운용하는 에셋 베이스로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펀드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그 우량한 운용사를 들고 있는 증권사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와 EPS, 1년치 EPS 후행적으로 보면은 사실 주가는 횡보하고 있을 때도 광발증권은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광발증권이라는 회사의 밑을 뜯어봤더니 굉장히 우량한 이런 1, 2위 운용사를 갖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운용사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반영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동방제보라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사실 중국에 있는 기관 매니저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동방제보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처럼 키움증권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해 온라인 기반으로 그 확장을 한 비즈니스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또 성장 스토리는 다릅니다. 계속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동방제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그 순수한 금융정보 제공 사이트, 금융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굿바라는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우리로 치면 팍스넷 같이 종목 정보가 모여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이 동방제보나 굿바를 이용하는 그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데이터를 확보, 그리고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 후에는 이제 TNTN망이라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는 그 망을 운영을 하고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2012년에 제3자 펀드 판매 허가증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자문은 온라인 기반으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요.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이커머스라는 이 부분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직원을 하는 거 봤더니 정말 단순히 몇 번 클릭하면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최소 단위가 12안. 한 1,800원 정도, 가장 작은 금액은 1,800원 정도 펀드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펀드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개인들이 이 온라인 통해서 특히 이 동방자문망을 통해서 펀드를 매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펀드 시장이 커질 때 동방자문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 동방자문 그 후로는 사실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취득하면서 비즈니스 확장해 나갑니다. 증권사 라이센스를 확장해서는 온라인 트레이딩, 온라인 브로커리지, 그리고 신용대출, 그리고 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익이 늘어가고요. 2018년에는 공모펀드 라이센스도 얻었고 2019년에는 보험 거래 라이센스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이낸셜 이커머스 인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펀드도 자기 망해서 팔고 싶어하고 보험도 팔고 싶어하고 수익대출도 팔고 싶어하고 이렇게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광발증권이나 동방제부가 중국 내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내에서 개인 자산의 금융 자산 증가 추세 그리고 그 중심에 주식과 펀드 열풍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굉장히 역사적 요인들 굉장히 오래간 추세라는 거죠. 이게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혹은 어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한국 언론에서 보면 헝다 사태 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디폴트가 전이되고 중국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된다. 이런 우려감이 아주 높은 뉴스들 요즘 나오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헝다도 망하고 그것과 비슷한 사이즈의 부동산 기업들이 망한다면 그럼 그 시장을 누가 다 가져갈 것인가. 망하지 않고 건전한 재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비즈니스 했던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히스토리컬하게 최저 퍼까지 내려가 있는 요즘에 부동산 기업들 보면 재무 건전성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PER 2배, 3배, 4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률도 시가 배당률도 뭐 높은 건 10%, 낮은 것도 거의 6%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망하지만 않고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두세 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시장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싸졌어요, 사실. 우리가 한때 그 가장 많이 그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졌고요. 그런 것 업체들 많이 싸진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신에너지주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전력 대란이 났을 때 중국 정부에서 바로 조치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더욱더 친환경 정책을 몰고 나가겠다. 이런 전력 대란 나지 않도록 더 친환경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CCP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더 강한 확신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흔들림, 이런 눌림목에서 오히려 그 전에 종목을 담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더 포지션을 구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분한테 넘기고 또 다른 흥미로운 얘기는 다음번 만났을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